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진짜 아, 소감 좋아. 아,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2021년 어디에서 소개해드렸던 마구의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세차 케미컬은 만들지 않고 세차 용품들만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주력으로 지금 조금 뭐랄까 힘을 쓰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패드들이에요. 우리가 패드들 가상풀을 사용할 때 미트 패드들을 쓰잖아요. 거기에 조금 힘을 많이 실린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얼굴 안 보니까 훨씬 낫네. 자, 미트 패드들 종류가 많아요. 다양해요. 생각보다 여기도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패드만 들고 온 거잖아요. 미트도. 그렇죠. 손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미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패드라고 합니다. 네. 좋아요. 얘는 말미잘 같아요. 그러네요. 어, 털이 많이 빠지는데 처음부터? 이런 느낌은 저 느낌이 싫어서 그냥 안 써가지고. 근데 가격이 얼마죠, 얘가? 얘는 이제 5,000원. 5,000원. 어, 진짜 싸다.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도 빼놓고. 네, 이거 저요. 네, 끌어놓고. 자, 그리고 미트 패드를 항상 사용하실 때는 옆에 이렇게 택이 달려 있어요. 본인들의 브랜드를 막 상징하는 택인데 이거는 그냥 떼주시면 됩니다. 떼는 이유는 괜한 스트레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떼는 거예요. 도장면을 안전하게. 좋아요. 오늘은 사용을 해봅시다. 다섯 가지네, 다섯 가지. 이게 약간 얘는 시루떡처럼 생겼어요. 이 안에 이렇게 솜같이 하얀색이 솜이고 겉에 나와 있는 게 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는 그냥 모만 입는 양모. 극세사 느낌. 인절미네요. 좋아요. 자, 이 양모, 이거 촉감 가지고서 사람들 다 착각하지. 이게 한번 넣었다 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 느낌 좋은 털 느낌은 사라져요. 부들부들한 그 느낌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도장면 위에서는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밀착력이 강합니다. 살짝 이렇게 미끄러운 느낌이 나요, 손으로 잡았을 때. 컨트롤이 힘들다. 컨트롤이 힘들다? 확실히 무겁다. 저는 이 녀석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좀 더 스펀지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놈, 얘는 두께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보면은 패드들이. 그리고 손잡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말미잘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되게 빨리빨리 떨어뜨려주게 생겼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보통 하단에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저렴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 도장면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낫죠, 아무래도.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이렇게 밴드가 해서 이렇게 손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패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잡다가 하고서 탁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손이 고정이 되고 있으니까. 네, 다음 장면 넘어가죠. 개인적으로 마그의 패드류들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저는 일단 이 핑크예요. 플라밍고. 이게 스펀지가, 얘가 이 안에 전부 다 스펀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 스펀지가 유독 힘이 없어요. 되게 막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접혀요, 야구공처럼. 뭐야, 뭐. 잠깐만. 뭐 찰흙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제가 꽉 그냥 잡아가지고 그랬지만은 미트질 막 하다가 막 잡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힘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잡고 있는 힘이. 그렇지. 그러고 나서 딱 이제 헹굴려 보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낌이 별로여서. 근데 감성면이나 가격면에서는 뭐 나쁘진 않은데 나머지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얘가 좀 별로라고 느껴져. 야구공이 좀 별로라고 느껴졌다는 거. 플라밍고 요거는 조금 실망스럽기는 해. 딸기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잖아. 오, 맛있겠다. 뭐 매드니스가 사실 과거 옛날 디테일링 카페에서부터 유행을 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브랜드인데 미트패드들의 이게 스펀지나 아니면 이 질감이 굉장히 좋고 거품 머금량도 좋고 부드러워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야 4만원대에 한단 말이에요. 얘가 45,000원. 근데 이 녀석의 제품의 가격이 14,000원. 저도 알아요. 감독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합격. 14,000원이요. 거의 약 3배 차이가 나죠, 거의. 가격도 그렇고 이 크기 차이를 봐, 크기 차이를. 벽에 붙여놓으면 크기 차이가 확실히 보일 거예요. 한 1.5배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반인분들이 둘 중 하나 썼다라고 하면 절대 구분 못할 정도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절대 모르시지. 국내에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스펀지에, 이 정도 털까지. 털까지?
이 가격에 맞춘 거는 아마 마구엣이 처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크게 나온 것도 그렇고 질이 일단 진짜 좋아요. 자, 예,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딱 한 가지 있어, 이 단점 진짜로. 진짜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헹굴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헹굴 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 계속 나와. 그럼 좀 고생한 거 이것도 헹궈줘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제가 어워드에서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성비가 다 좋아요. 그 다음 제품들도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야, 이제 카샴푸 작업 많이 하고 버섯 쏘고 마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아우, 힘드네요. 자동차에 물기까지 다 제거를 해놨는데 지금 소개할 제품은 돈크라이라는 제품입니다. 울지 마요! 아니, 뭐야? 왜 총으로? 저 미안해요. 왜 네가 총으로? 드라이기를 끝내도 이렇게 물기가 틈새에서 계속 네? 흘러내리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아, 예. 이렇게 한 팩에 두 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두 장? 어, 두 장이었어? 아, 두 장. 자, 얘가 신기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두 개가 자석이에요, 이렇게 붙습니다. 자동차 도장면에도 어? 어? 내 차 안 붙긴 하더라. 어, 왜? 아니, 어디는 붙고, 본넷 쪽은 이렇게 붙고 어? 얘 붙는데? 어, 붙네. 트렁크도 있잖아, 여기도 안 붙으면 어떡하지? 어, 붙는다. 다행이다. 아휴, 당황스러워라. 여긴 안 붙네 또.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이 번호판 이 밑에 같은 경우랑 번호판 사이에도 물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사실 이 안에 이렇게 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드라이하는 와중이나 혹은 왁스 작업하는 와중에 물기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장기해 주려고. 예, 돈크라이 울지 말아라 하고 붙여주시면은 지랄 코를 뭘. 자, 그래서 이 옆부분들 지금 이 비딩 모양새들 보면은 이게 세차 끝나고 나면 그대로 물대로 굳어가지고 우리가 왁스를 뿌린 다음에 없애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착 맞아 붙여놔야 되는데 이 붙이가 안되니 이게 참 에어로 아무리 틈새를 잘 쏴줘도 꼭 집에 가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행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이거 붙이고서 진짜로. 그다음 집에 가서 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게 그 상세 페이지 보니까 붙여놓고 140km로 달려도 이게 안 떨어지는데. 오. 아, 근데 이게 좀 아쉽다. 여기도 안 붙어, 도장에. 여기 붙는데. 그니까. 뭐 플라스틱이야? 진짜 플라스틱인가? 이 그거네, 오동나무. 오동나무? 아,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왜 가성비가 좋았냐라고 하면 기존에 매드니스 제품이 있긴 해요. 자꾸 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비교 대상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응? 매드니스가 작은 게 32,000원, 큰 게 42,000원이었어. 그 정도 했었어. 비싸지. 그럴게요. 좀 놀랍지, 생각보다. 근데 이거 14,000원입니다. 14,900원. 디테일러 분들이 조금 간지러운 부분들을 되게 긁어주는 아이템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물때가 남는 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던 분들에게 조금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위안이 되긴 하지, 이거 가지고. 아씨, 내 차는 물 건너갔네. 이 오동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참. 자, 다음 아이템. 자, 또 다음이 뭐죠? 다음에 유리털. 유리털. 이거 진짜 인기 많긴 해요. 근데 상당히 재질은 안경 닦기 재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번 정도밖에 사용 안 해봤는데 우승이는 많이 사용을 해봤더라고요. 난 요즘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근데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진짜 잘 닦이긴 한다, 이게. 저희 그 개인적으로 매장에서 점장님이 이것만 추천을 하더라고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유리타월은 진짜.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이 뻑뻑거리지 않는 그 느낌이 진짜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우, 유리 안 그래도 좀 닦아놨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죠? 이게 4,900원? 그 정도에. 4,900원. 4,900원.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물건이, 나 이거 넣어놔야겠다, 차라리. 개인 폼매스 드러나시는 분들은 뒤에 닐피스크하고 안에 이물질이 걸리지 말라고 사용하는 이 스트로 필터가 있죠. 필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그에서도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산이라고 해요. 가격이 11,000원, 네. 16,000원. 얘가 보통 좀 비싼 데서 3만원 넘게 팔리는 경우가 있고 여튼 거의 비슷비슷하긴 해. 가격 뭐 큰 차이 없어. 근데 최근에 중국산 논란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서 변색이 일어나거나 이거 왜 여기다 알칼리성이나 뭐 중성산 좀 넣어놨는데 넣어놨을 때 이제 생기거나. 네, 그런 데인데 진짜 정품이라고 합니다. 아, 이태리. 네네. 두유 내라고 했잖아. 네. 두유 이태리? 네네. 이태리. Like no 오동나무. 오케이. 마그넷에서는 일단 버킷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가드하고 이 뚜껑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단마스일 풀세트. 네,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뚜껑. 뚜껑까지 딱공. 네, 뚜껑 딱공. 버킷이 노란색으로 가성비가 좋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싶었고 뭐 나쁘지 않아? 근데 감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색조합은 이뻐요. 색조합은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잔잔한데 화려한 이 느낌? 어둡지만 확 밝은 이런 느낌. 깊숙한데 밝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명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간단하게 마그의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장난으로 말씀드렸나 싶다. 밝은 분위기로 뭐 촬영을 했지. 오랜만에 좀 밝은 분위기로 촬영한 것 같긴 한데 제품들 라인업을 한번 남겨드릴게요. 근데 사실 마그의 브랜드가 국내보다는 지금 해외를 많이 겨냥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나 아니면 디테일러들이 극한 좀 해외 직구로만 구매하려고 했었던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많이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패드리 위해서 조금 깡패 느낌은 납니다. 진짜 좀 잘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패드리들도 보면 이제 되게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 그치? 다르잖아. 그래서 진짜 이 소비자분들에게 입맛에 맞게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지 않았나, 출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그넷은 일단 얘기는 들어보니까는 우리는 가격이 만 원대고 저 매드닉스는 4만 원대인데 왜 자꾸 두개 붙이면서 비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기분은 좋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죠. 매드닉스 쓰시면서 막 그 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니 그걸 주면 상관없지. 너도 써, 너도 써, 너도 써 이런 식이야. 내가 자기 좀 비싼 거 샀으니까 너도 써서 써봐라. 진짜 쩐다니까 이런 느낌인데 원래 미트 패드들은 일단은 교체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제 생각입니다. 가성비. 네,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저렴하면서 진짜 지금도 계속 인기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초보자분들이 좀 와서 이제 선택을 한다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세차 지식이 있고 좀 디테일러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일단 저거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으니까 다 비교하면서 만져보시면서 막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 나간 뒤에는 만져볼 기회가 전혀 없을 겁니다. 왜? 그냥 뭐 농담인 거야? 지금도 개발 중인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뭐랄까 사서 쓰기 재밌는? 가성비 좋고 좀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길 좀 기대하면서 감성 있는 뭐 그런 아이템들이 네, 다음에는 또 새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하나만 해라 하나만! 두번 인사하고 싶어서